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아 형님하고 어떤 시집을 또 어떤 시를 어떻게 내볼까. 사실 저도 좀 그 시를 썼지만 네. 하지만 작문 시간에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. 시인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다이어트를 한대요. 네. 다이어트를 한다고 입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음식을 계속 넣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영감이 탁 떠오르면서 이거를 시로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해서 먹지를 말던가 말하질 말던가 이러나 저러나 네 입이 문제다. 나 이거 봤어요. 상도 이분이야. 네 입이 문제다. 네 입이 문제다. 우리한테 한 번지가 갑자기 입 가리게 되네요. 이렇게 써서 탁 올렸는데 다이어트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. 지금 구체적이지 않지만 아니 가만히 있어도 막 떨어져. 막 쏟아져. 인스퍼레이션. 제가 한번 제 입으로 인스퍼레이션을 제 입에 한번 얹어보겠습니다. 한번 해주시죠. 제목 필요해. 필요해. 기저귀. 기적이. 역시. 그리고 알렉스. 기러기. 기러기. 하나도 안 맞는데? 똑같은 리액션 하고 계시는데. 근데 기저귀, 기저귀는 그 랩 가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? 네, 그냥 한번 갖다 나 기저귀 필요해, 기저귀 필요해, 기저귀 하늘에 기저귀.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. 다 쓸 수 있는 거죠? 팬이시네, 모르시는 네. 분들 위해서. 옛날에는 여기까지. 오늘 많이 나온 많이 나온 코를 이렇게 또 지어서 어떤 이런 생각을 하고 글을 또 만들 수 있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확실히 이 사람은 그냥 남들과 다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